6장. 뭐, 이 서론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핵심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걸 인용하면, 사람이라는 말과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저는 보느냐 하면, 영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다. 뭐,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삼았다. 뭐, 그거는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사람.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 노아 시대에 섞이게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 왜? 단순히 뭐 때문에? 인간적 미모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상당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쇠퇴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까지도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사람들도 그저 외모적으로 매력적이고 섹시하면 막 헷가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퇴폐해가고 있었다.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꾸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고 있었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쭉 밀려나고 있는 상태다. 예. 그래서 세속적 쾌락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은 점점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점점 어떻게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그 성령이죠. 나의 영이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니까, 자기들의 마음으로 쫓아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다. 라고, 어떤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쫓겨나고 있어.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데,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슬픈 마음이에요.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여기 아니하리니 보다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세속화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세속화되는 바람에, 하나님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고, 즉,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신약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성령을 슬프게 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모양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즉, 그들이, 인간들이 나를,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래도 좀 더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120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당시, 뭐,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 드려보죠.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이제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입니다. 거인. 실제로 이 거인의 화석이 있어요. 미국의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 세계, 그 박물관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때 왜 네피림이 그런 거인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건 제 생각에는 이래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돈밖에 몰라. 돈과 권력밖에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이 유전자 조작법을 알았던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크게 네.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화석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거인을 만들었겠느냐. 네. 이 덩치가 그 몸이 더 거인이 될수록 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자꾸. 그래서 이제 저는 노예들을 이렇게, 왜 노예들 힘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힘센 노예들은 어떻게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너무나
떨어지고 너무너무나 세속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다. 가벼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악령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다들 어떻게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뭐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와, 내가 인간을 이 지구상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그러려면 뭐요? 사람을 안 만들 걸 그랬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귀한 독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 이 녀석이 뭐가 돼버렸어? 살인범이 돼버렸어. 그래서 잡혀서 이제 감옥을 가고 재판 끝에 뭘 받았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때 어머니는 내가 너를 왜 낳았던가? 즉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언제 사형돼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아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아들을 보고 왜 이제 감옥에 있을 테니까 사형 받을 때까지 엄마는 이 아들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낳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거는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된 인간도 다 내가 얘들을 세상에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 한탄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시고. 그쵸, 근심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이 한탄은, 이제 볼 수 없는 엄마를 떠나버린, 감옥으로 가버린 그 아들을 뭐 하는 마음이 서려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탄하다는 단어도 영어로는 repent입니다. repent는 뭐예요? 후회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엄마가 괴로웠으면 내가 너를 왜 낳았냐 안 낳는 게 좋았을 것을 이제 그런 분위기는 뭐예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악해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은 떠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새끼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사건이 지금 앞으로 있을 텐데, 과연 그 모든 사람이, 노아 식구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거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나무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었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다를 거냐? 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그 이 세속화된 이 사람들을 향한 뭐예요? 그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저는 모든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냥 우리의 선입견은 뭐예요? 아, 그 다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놈들이니까 홍수 쫙 내서 싹 죽여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안 믿으면 홍수처럼 당한다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는 말은 griev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grieve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근심하시고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근심하다. 지금 이 상황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근심, 근심은 뭐 걱정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원어로 히브리 말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은 야차부했다 그래 야차부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애통입니다. 통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애는 뭐예요? 애통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애통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기를 그렇게 악해져 버렸고 자기를 떠난 그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죽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뭐예요? 애통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영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한 식구를 빼놓고는 자기를 다 뭐요? 떠났잖아. 그러니 그 떠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다 이 말이에요. 열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받았다고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브를 여러분 한번 이 그리브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야차브. 야차브는 뭐냐? To feel great sorrow. 큰 뭐 슬픔. 슬프다 이거예요. 슬픔은 뭐와 비례해요? 사랑과 비례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 사람.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 죽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슬픔이 크잖아. 이게 뭐 화가 났다, 열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워했다. 이게 사랑을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she has grieved. 그녀는 애통했다, grieve했다. 누구를 his death 그녀의
그녀의 뭐예요? 그녀의 남편의 죽음을 애통했다. For nearly 3 years. 거의 3년 동안을 뭐예요?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때 쓰는 단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아, 그래서 슬펐다. 그러면 한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3년 동안을 슬퍼했다 할 때 그 슬픔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애통했으니까 그 사랑은 보고 싶다, 그립다. 그래서 이 그리브라는 단어하고 한국말하고 제일 가까운 단어는 그리워하다예요. 그리워하며 슬퍼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사라는 번역에는 그런 중요한 뜻이, 그리워하다는 뜻이 완전히 뭐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Other words for the grieve. 이 무슨 말이에요? grieve라는 단어에 비슷한 다른 단어는 뭐냐? lament, weep, bewail. 이게 통곡입니다. 통곡. 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구나. 이걸 어떡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lament, weep, bewail, bemoan, suffer 이런 말이 이제 막 슬프고 그리운 그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자, 홍해 물을 갈라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바로한테 보이고, 또는 뭐예요? 뭐 하나님이 우박을 하나님이 이 기후에 대하여 손을 떼시면 막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란 거 있죠? 하나님이 메뚜기의 메뚜기들의 하나님 뭐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태계 균형. 그 하나님 손 떼면 생태계는 엉망이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손을 점점 떼시면 기후고 생태계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 인간이 바다를 막 오염시키고 이제 산호도 다 죽고. 이거 정말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예요. 지금 지구가 점점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아 시대처럼 어떻게 됐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어.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거부당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생태계도 계속 파괴가 되고, 기후 조절도 안 되고, 이게 우리는 뭐, 온난화, 그러지만, 아무리 온난화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안 돼. 기후 변하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다 바로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금 거부당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성경에는 그거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고, 아, 지금 이런 때구나를 알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되게 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너 바로에게 보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지금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홍해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의 바로 너를 통해서 온 천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맞아. 가만 있어. 이거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물을 갈랐네. 그때 이제 사단 악령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물 갈른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기적적인 이상, 자연 현상에 불과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바로는 우와, 이스라엘 하나님 물을 갈랐다. 궁창을 만들었다. 이게 그걸 나타내고 있잖아. 갈등을 했겠죠. 마지막으로 바로는 누구 쪽을 선택했어? 악령이 해주는 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어나, 가끔씩 일어나는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바로는, 진격, 다 죽여!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는 것을 바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한 거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물 가르는 거 아니야. 라고 거부해버렸단 말이야.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거부당한 하나님, 생명을 거부한 바로를 위해 바로고 그 생명을 거부한 바로는 뭘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으시고 그 홍해 가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거야. 막 물이 합쳐지니까 바로는 죽는 거야. 그 바로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놈의 새끼, 나한테 대들면 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꼴 좋다. 그랬겠어요? 바로가 빠져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비통했어. 예. 결국 바로를 내가 살려낼 수가 뭐예요?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바로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 재앙을 통하여 그렇게 해도 바로가 거부하더니 이 내가 물 가르는 이 놀라운 역사도 거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바로가 탁 진격 다 죽여 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물 가는 것, 자 물 합쳐 다 죽어버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류의 해석은 전부 무슨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근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쁜 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다. 라는 그런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들었음을 한탄함이라. 얘들이 나를 거부하니까, 이제 내 손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홍수는 내릴 것이고 그들은 다 죽는다. 한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당하신 하나님이 그 거부당하시자 말자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궁창을 만들고 있는 물을 가르는 이 손길을 내가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윗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홍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포기해버렸어요? 방주 지어라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래도 나에게 다시 돌아올 어떤 사람이 있거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너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120년이야. 그런데 한 사람도 왔어, 안 왔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되었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6장에 이 홍수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비통하게 그들과 거부당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노아가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하는 비통해 하시는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아가 보면서 노아는 무엇을 발견했다? 알겠잖아요. 자, 여기는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아주 불공평한 해석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 하는 보는 거죠. 자, 좀 이렇게 번역을 자세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이제 예고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이 나는 정말 애통한다 하면서 그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뭘 봤다?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뭘 발견했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예, 그 백성들이 다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그 눈에 뭘 봤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이는 그들을 사랑하. 그래도 그들을 정말 그들이 죽을 것을 애통해하는 눈물 그 은혜를. 자, 그래서 좀 한국말 성경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되게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식의 해석이에요? 그 나머지 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철저히 조건적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다 그래요. 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But Noah found 은혜, 사랑, favor. 뭘 보았더라?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아, 이 번역도 정말, 정말로,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왜? 착하니까. 말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요, 그냥 번역해 놓은 대로만 읽어버리면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와, 하나님 왜 이래? 그래서 원어를 찾아 들어가고 하면, 또 영어 성경을, 저는 다행히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고 하면, 이게 한국말 성경은 너무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좋아서 탁 뛰어오고 안기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제자들이, 안 돼, 야, 너희들 가. 우리 주님 힘드시다, 피곤하시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저 아이들처럼 나를 받드는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 잘 받들면 받아주는 것.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국말 성경으로 받든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저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떻게, 잘 받드는 이 아니라, 그게, 알고 보면 뭐예요? 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해요. 그래서, 이 받든다면 잘 모셔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받들어야, 잘 받들어야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어른들이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아이들마저도 뭐예요? 잘 받들어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잘 받들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 어른들처럼 잘 받드는 사람이 천국 오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처럼 뭐예요? 받아들여. 왜? 공짜로, 선물로 천국을 준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제가 뭐, 천국 갈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받들고 그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벌써 변질됐다며. 너무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영어 성경하고 좀, 이렇게,
평형해서 영어성경으로라도 조금 한번 재확인을 하고 그러신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참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에도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 홍수 때 그 인간들이 죽는 것은 정말 하나님들이 그들을 끝까지 뭐요 그리워했다.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렇게 노아 홍수를 이해하면 온 성경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 노아 홍수 보세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계시다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실 수 있어 없어. 조건적 사랑이니까 생기 못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거대한 오해를 푸시고, 와, 노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탁 가지실 때 생기가 확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오해해서 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무서우신 분, 예, 악해지면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강도도 구원하시고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홍수 같은 얘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무의식 마음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충돌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시무시하다고 유명했던 이 홍수 얘기까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로 인한 생기를 받고 우리 모두 치유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